지금부터 실시간 이메일 이벤트를 받는 사람 아이디를 기반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보고요. 그것을 리스트 이터레이터로 거꾸로 순회를 해봄으로써 내림차순 정렬과 리스트 이터레이터 학습을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이그잼플 20을 복사해서 21을 만든 다음에요. 만든 다음에 정렬을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보내는 사람 방향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짝 수정을 해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렬이 될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양수, 음수,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정말 양수면 되는 것인지, 그냥 음수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어 보면은 규약에도 잘 맞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된 다음에요. 이것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불러야겠죠? 네, 이 인덱스는 후에 커서가 이 인덱스의 마이너스 1로 잡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넣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s previous와 previous를 반복하여 계속 수행을 하면요. 내린 사람 기준으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